제가 사는 크로스 하버라는 곳에서 카나리 워프라는, 아까 지났죠, 카나리 워프라는 런던 동쪽에, 여기가 세계 최고의 금융가예요. 금융가. 그러니까 뉴욕의 금융가를 이미 앞질렀어요. 월스트리트를. 한 5, 6년 됐어요. 여기 카나리 워프는 아무튼 세계 최고의 금융가예요. 여기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1999년 9월 5일날 제가 왔는데, 그러고 나서 5년간은 이런 높은 건물들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 카나리 워프 54층짜리 그 건물 하나만 딱 높은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다 생겼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 되고 나서 3년인가 있다가 이쪽에 한국 정부에서도 땅을 샀습니다. 이쪽에. 이게 아마 2004년인가? 그 정도에 2003년인가 4년인가 해요.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1, 2년 있다가 땅을 샀어요. 이쪽에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 올랐습니다. 중국 놈들은 물론 더 샀지만 사우디 그 아랍 국가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 어느 지역에 땅을 샀어요. 한국 정부도 샀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때 막 뜨던 글도 그럴 때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제가 2층 버스 왼쪽에 앉았거든요. 2층 버스 왼쪽에, 왼쪽 맨 앞에 한국 정부에서 샀어요. 이 땅을. 제일 왼쪽에 앉았고, 여기는 일본하고 똑같아. 일본이 그러니까 영국 따라 한 거죠. 좌측 통행이죠. 좌측. 그 한국하고 운전 방향이 달라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왼쪽 길로 달립니다. 제가 원래 운전을 더럽게 못하는데, 이런 거 한국에서도 운전을 뭐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헷갈린 건 없어요. 그런데 운전하기는 정말 편한 나라거든요. 이게 지금 평일, 지금 여기가 한 이때가 한 4시 정도? 근데 차가 많이 안 막히죠. 여기 차가 안 막혀서 끊겨요. 계속 붙여서 얘기해야 되네. 칠레걸 어서 오세요. 칠레걸 그냥 자요. 예, 내 말대로 초기팅 하다가 쳐 잠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최고 금융가 이 건물 사이로 이 건물 사이로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글로 이 지상철이 지나가요. 건물 사이를 들어가서 적적도 건물 사이를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 계획하고 지은 거예요. 이쪽이 런던 한 시내, 그러니까 명동이나 한국으로 따지면 중로, 명동 이런 데 빼고 첼시라는 동네가 거의 강남 땅이고요. 여기는 두 번째로 비싼 겁니다. 이 동네가 런던 한복판 시내를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두 번째로 비싸요. 카나리 워프란 이 동네가. 저는 처음부터 이쪽에서 살기 때문에 집값 오른 거 그거 하나 딱 좋습니다.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때 시간이 한 4시 반 정도? 4시 반 정도 했는데 사람이 없죠. 정말 진짜 없죠. 사람이 없죠. 이 건물 안에서는 다들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죠.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하는데요. 라운드 어바웃,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로타리라고 부르죠. 로타리. 미국 영어는 로타리라고 부르고 계속 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해요. 돌다가 지나치면 다시 들어와서 나가도 되고. 근데 한국은 그 돌아가는 삼각지인가? 거기가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이런 라운드 어바웃 다 없앴더라고요. 한국은. 그래서 사고 내고 계속
서로 부딪히고 양보하라고 지랄하니까 다 없었지. 여기 얼마나 편해. 여기는 라운드가 되게 많아요. 이런 라운드. 로타리가 아닙니다. 응용어로는 라운드 어바웃이에요. 그냥 라운드라고도 부르고요. 여기 보면 지금 미터 지나가 20마일이죠. 20마일이면은 몇 킬로니? 20마일이 몇 킬로냐? 32킬로. 32킬로가 규정 속도입니다. 이쪽은. 길이 좁으니까. 30, 굉장히 천천히 가죠. 이게 지금 실제 속도거든요. 버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죠. 이 소음이 웽 하고 나지 않죠. 런던 버스는 되게 낮고요. 언덕이 없어가지고 평지만 이렇게 달리니까. 그리고 이 버스를 이제 2층이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정말 무슨 놀이공원에 놀이열차 같은 거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타면. 그리고 앞에 보시는 거 웨스트 페리역이라고 DLR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상철입니다. 지상철. 방크라는 시내에서 저희 동네를 거쳐서 동쪽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런던의 센트럴. 이거 뭐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무거나 물어봐 주세요. 아무거나. 뭐 어떤 거든.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정말 여기서 앞에 보면 라임하우스 폴리스 스테이션 at the front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경찰서거든요. 근데 이 영국은 경찰서 구경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경찰서. 경찰서 정말 구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은 빨리 튀어와요, 또. 어디서 온지 모르겠는데. 경찰서가 화려하지 않죠. 정말 작죠. 저런 데 돈을 투자 많이 안 하는 거죠. 여기는 구청도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시청도 작아요. 런던 시청도 한국 서울시청에 비하면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맨 앞에 공간이 있거든요. 유리에 거의 붙여서 고정을 놓고 찍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차감이 거의 날 거예요. 이 방향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라임하우스. 이름은 참 이쁘죠. 라임하우스라는 지역입니다. 라임하우스. 예전엔 여기가 한 20년 전 아니래. 한 25년 전까지만 해도 모범지역이었는데, 올림픽을 하면서 이쪽에다가 저 금융, 은행들이 많이 들어왔죠.